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봄따방과 함께 상고빠기 3자리 큐브 정복하기 7번째 시간이에요. 우리 6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네 면이 요런 모양으로 되게끔 다 같은 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6번째 시간이었어요. 그렇죠? 7번째 시간은 윗부분을 전부 노란색으로 맞추기예요. 원래는. 그런데 이렇게 운이 좋을 경우에는 내가 공식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란색으로 전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큐브를 다 맞추는 총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겠죠. 운이 좋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운이 좋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봄따방이 봉치님들께 공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6단계로 돌아가서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. 봄따방이 6단계가 되게끔 다시 섞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짠! 네, 이렇게 돌아왔어요. 지금 위쪽에 보면 7단계가 전부 노란색으로 맞추기였는데 아까 전부 다 맞춰져 있었죠. 운이 좋아서. 그래서 봄따방이 6단계까지 끝난 시점으로 해서 다시 큐브를 맞춰왔어요. 지금 보시면 자, 네 쪽이 색깔이 전부 다 같은 모양으로 맞았어요. 그렇죠? 그러면 그 다음 단계 7단계는 윗부분에 모든 면을 노란색으로 맞춰주는 단계입니다. 자,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요. 지금 이 상태에서의 포지션은 요렇게 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하실 텐데 요거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외우기는 힘드시고 공식을 지금 요렇게 사진으로 깔아드릴게요. 캡처를 떠놓고 7단계가 됐을 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상태로서는요. 요렇게 포지션을 잡고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이렇게 놓고 공식을 할 거예요. 자, 공식 시작할게요. 잘 보세요. 자, 이렇게인데요. 아직 맞지 않았어요. 그렇죠? 이 공식을 윗부분이 전부 노란색이 되게끔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또 포지션을 잡으셔야겠죠. 그냥 뭐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요. 아까 캡처 해두세요 라고 제가 붙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포지션은요. 이렇게 해요. 이렇게 놓고 똑같은 공식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또 한번 공식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위로 가게 두고 공식을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공식을 세 번인가 적용을 했나요? 반복을 했더니 7단계의 목표였죠? 윗부분 전부 노란 색깔 맞추기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흐트러진 부분도 없고요. 그렇죠? 자, 이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맞춰서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.